오늘날 여러 가지 치과 위생용품들의 개발은 이빨 보호와 치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치과 위생용품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평양 치과 위생용품 공장의 연구사들과 함께 치과 위생용품에 대한 리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흔히 치과 위생용품 하게 되면 치약과 칫솔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치약과 칫솔이 입안 위생을 지키는 데서 없어서는 안 돼 필수 위생용품입니다. 그러나 치약과 칫솔, 함시약뿐 아니라 치과 위생기구들을 종합적으로 대응할 때만이 입안 건강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치과 위생용품이란 치약과 칫솔, 효솔, 효긁기, 함수약을 비롯해서 입안을 깨끗하게 하는 개체 위생 수단들을 말합니다. 치과 위생용품은 기계적 치과 위생용품과 화학적 치과 위생용품으로 구분합니다. 기계적 치과 위생용품에는 칫솔과 치과 위생 기구들이 있습니다. 화학적 치과 위생용품에는 치약, 함수약, 꼼등이 속합니다. 그럼 개별적인 치과 위생용품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칫솔은 대표적인 치과 위생용품 중에 하나입니다. 칫솔은 작용 원리와 기능에 따라서 수동 칫솔과 전동 칫솔로 갈라볼 수 있습니다. 수동 칫솔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이용하는 칫솔입니다. 전동 칫솔은 칫솔 안에 있는 전동 장치의 작용으로 이빨에 갖다 대기만 하면 표준 이빨 닦기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빨을 닦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칫솔을 말합니다. 이빨에 수평으로 대주면 수평 이닫기, 사선으로 대주면 회전 이닫기 등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서 수평, 수직, 회전 이닫기 등이 표준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전동 칫솔입니다. 칫솔에 의한 이닫기만으로는 이빨에 붙어있는 음식물 찢기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이빨과 이빨 사이, 이빨과 잇몸 사이를 비롯해서 칫솔이 닿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는 불순물들은 다른 보조수단을 배합해서 이용할 때 말끔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치과위생용품으로는 치간실과 치간실이 달린 이쑤시개, 치간솔이 달린 이쑤시개를 들 수 있습니다. 치간실과 치간실이 달린 이쑤시개는 이빨 사이에 틈이 좁은 데 이용하며 치간솔이 달린 이쑤시개는 이빨 틈이 넓은 데 이용합니다. 혀에 붙어있는 입안 침전물인 혀태는 입냄새가 나게 하는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혀태를 깨끗이 제거해주는 치과위생용품이 바로 혀솔과 혀긁개입니다. 혀솔과 혀긁개는 이닫기를 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혀솔로 혀의 겉면을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여러 번 닦아냅니다. 혀솔로 깨끗이 제거하지 못한 혀태는 혀긁개를 가지고 말끔히 긁어냅니다. 혀솔이나 혀긁개는 혀태가 자주 끼는 사람, 소화장애가 있는 사람,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이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가 널리 이용하는 치약들에는 입안을 깨끗하게 해주는 약효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포함된 약효 성분이 어떤 기능을 나타내는가에 따라서 치태 제거 치약, 이빨 미백 치약, 치석 예방 치약, 입안 보호 치약 등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성 치약들과 달리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용 치약들도 있습니다. 입안에 생긴 괴양이나 염증을 치료하는 항염증 치약과 여러 가지 입안 질병에 의해서 나는 입냄새를 제거해주는 입냄새 제거 치약입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알맞는 치약을 선택해서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입안 질병을 막고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치약과 칫솔을 사용하는 데서 알아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칫솔을 한두 달 정도 사용하고는 서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달 정도 사용한 칫솔의 강모사 속에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증식하고 또 강모사가 마모돼서 치태를 충분히 제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치약도 한 가지만 과정에서 사용하지 말고 서로 옷 바꿔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치약만 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면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그 치약에 대해서 적응력이 생기고 또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입안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 성분이 서로 다른 치약들을 옷 바꾸어서 사용해야만이 입안 질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함수약은 입안에 있는 세균들의 증식을 억제하고 입냄새를 제거할 목적으로 약재와 향료 등을 첨가해서 만든 입가심 물약입니다. 함수약을 사용하면 이빨과 혀에 붙은 불결물은 물론 목 안과 인후두에 있는 세균들까지도 깨끗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함수약은 이빨을 닦은 후 30분이 지나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먼저 10 내지 15ml로 입가심을 한 다음 머리를 뒤로 젖혀 목 안의 인후두까지 충분히 적셔주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식사 후나 식간 사이에도 사용하면 항상 칫솔질을 했을 때와 같은 상쾌한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치과위생용품에 대한 상식을 잘 알고 입안위생을 잘 지켜나갑시다.